그래서 지난 시간에 허공을 해봤고요. 자, 허공을 하기 전에 거리산도 꾸미면 4번 해가지고 5번 거리산도 책자에 들어졌죠. 거리산도 했던 부분입니다. 거리산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거리산도. 그래서 꾸밈음에 있어서 가장 이제 또 많은 패턴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꾸밈음, 그 다음에 장결꾸밈음, 돈꾸밈음, 하행음 꾸밈음, 그 다음에 그리산도 요 다섯 개 정도만 뭐 어느 정도 해 놓으시면 뭐 웬만한 뭐 그건 다 뭐 소화를 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의 이제 꾸밈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에 했던 것들을 곡에 적응목을 시켜서 연습을 해봤고요. 오늘은 그리산도. 그리산도에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리산도. 그리산도 뭐 없으신 분 있나요?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작년에 다 들었는데. 지난번에 들었을 때 안 오셨나 보네요. 잠깐만요. 이게 저한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중간에 복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한 개 더 있습니까? 이거 하나 더 있답니다. 아, 예. 그냥 가져가 있어. 자, 그리산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멜로디 진행을 할 때 뭐 갑자기 멜로디 자체가 상행으로 급속하게 이렇게 음이 올라가거나 하행으로 이렇게 음이 멜로디 시작이 타겟 음이 이렇게 시작 음이 하행 저 밑에 음으로 이렇게 많이 다운되거나 그래서 끝나는 음에서 기준했을 때 밑에 1옥타브 음에 뭐 만약에 솔로 끝났는데 멜로디 시작 음이 그 다음 멜로디 시작이 뭐 솔로 시작을 한다든지 뭐 2옥타브 음으로 시작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그리산도로 이렇게 타겟음을 멜로디 시작 음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또 끝났을 때 2옥타브 음에서 끝났는데 1옥타브 음으로 시작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하향으로 이렇게 그리산도를 주는 겁니다. 멜로디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제에 1번, 2번, 3번 돼 있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1번 같은 경우는 5도 진행입니다. 5도. 그래서 도에서 만약에 타겟음이 솔이다. 라면 도레미파 솔 이렇게 가는 거고요. 라면 레미파 솔라 이렇게 가는 거고 시 같으면 미파 솔라 시 하고 이렇게 타겟음을 갈 때 진행을 할 때 이렇게 멜로디 이렇게 그리산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 갈 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라로 갈 때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산도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시작음이 어떤 음이냐에 따라 그 부분들을 여기 나중에 곡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곡 연습을 할 때 그리산도를 어떤 부분에 이렇게 그리산도를 넣으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열심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번 해볼까요? 도에서 솔로 도레미파솔 한번 갑니다. 5도 진행입니다. 그래서 도레미파솔 5도 1도 2도 3도 4도 5도 도레미파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셋, 넷. 예. 자, 한번씩 해보시고요. 이건 어차피 악보에 나와 있으니까 연습은 따로 하시면 되고요. 할 때 타겟음을 딱 생각하시고 가면 돼요. 아, 솔이다 하면 나라리라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앉아
지금은 이제 나로 갑니다. 내에서 나로 갑니다. 그러면 나를 종착을 생각하시고 가면 됩니다. 내에서 갑니다. 나로 셋, 냐. 천천히 처음에는 손가락이 빨리 안 되니까 천천히 하셔도 돼요. 내가 빨리 갈 수 있는 상황까지 천천히 연습해서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통 타겟홈에 갈 때 그 판박 전에 이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한박 전에 예, 멜로디 진행음에 한박 전에 이렇게 타겟홈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C로 갑니다. 미파솔라시 세냐. 자, 그 다음에 도로 갑니다. 파솔라시도 세냐. 예, 한 번씩만 해볼게요. 연습은 따로 계속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로 갑니다. 내로 가면 솔에서 솔라시도레 갑니다. 세냐. 자, 그 다음에 미로 갑니다. 라시도레 미 세냐. 예, 그 다음에 파로 갑니다. 센 시도레 미 파 세냐. 예, 그 다음에 2옥타브 솔로 갑니다. 도레 미 파 솔 세냐. 6탑입니다. 그 다음에 라로 갑니다. 레미파솔라 세냐. 라입니다. 라. 자, 그 다음에 C로 갑니다. 미파솔라 시 세냐. 이제 도로 갑니다. 파솔라 시도 세냐. 예, 그 다음에 내로 갑니다. 3옥타브 내로 갑니다. 솔라 시도 레 세냐. 내로 갑니다. 내 시도 때 요것만 합니다. 내는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로 갑니다. 라시도레미 삼옥타브로 갑니다. 삼옥타브 그걸 모르겠네. 자, 자,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연습을 안 하면은 못 합니다. 연습을 삼옥타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삼옥타브 파샵까지는 무조건 아셔야 돼. 기본 스케일이거든요. 기본 스케일이기 때문에 파샵 3옥타브 파샵까지는 무조건 아셔야 돼. 그래야 내가 높은 음이 나올 때 써먹을 수 있는데 모르면 결국에는 못 하잖아요. 네, 뭐 어려우시더라도 하시면 또 하게 됩니다. 자, 미까지 가봅니다. 되시는 분만 해봅니다. 라시도레 미 센. 네, 천천히 하셔도 돼요. 라시도레 미 천천히 하셔도 돼요. 예. 그다음에 예, 예. 예, 개별적으로 또 연습을 해보시고요. 개별적으로 그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개별적으로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도레미파 천천히 해보세요.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해보세요. 시도레미파 세. 연습을 하시는 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뭐 예, 예. 방법은 예, 어떻게 운지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가르쳐 드렸고요. 이제 연습을 안 하면 못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상행을 했어요. 상행을 했는데 여기 앞부에는 상행만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상행만 그렇죠? 올라가는 거만 그려놨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행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하행을 하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려와야 돼요. 파까지 갔으면 파에서 파미래 도시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갔으면 내려와야 되겠죠.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까지. 그래서 한번 내려와 볼게요. 파미레 도시 세 천천히 한번 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되시는 분들은 세냐. 그 다음에 미래 도시라 내려옵니다. 미래 도시라 3옥타브에서 미래 도시라 세 자, 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레 도시라 솔 레는 아시죠? 요거 한 개 요거는 잘 아시죠? 레 도시라 솔 해볼게요. 세 네. 또 내려옵니다. 도시라솔파, 도시라솔파, 3옥 도시라솔파 이제 아시죠? 뭐 하시면 돼요. 2옥타브 세, 네. 그 다음에 시라솔파 위 세, 네. 그 다음에 라솔파 미래 세, 네. 그 다음에 솔파 미래도 세 네. 그 다음에 파 그 다음에 파 미래도 시 세 네. 그죠. 그 다음에 미래도 시라 세 네. 레도시라솔 그다음에 네, 한 번씩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도시라솔 파세 네. 그다음에 시라솔 파미 시라솔파 미세 라솔파 미레 세네 그 다음에 솔파 미레도 세네 네 요렇게 이렇게 스케일 연습을 또 합니다. 이게 또 해보시면 또 이게 굉장히 쓰임이 또 많습니다. 이게 경상도 자체가 쓰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효과적인 또 이렇게 굉장히 좀 음을 타겟음을 이렇게 치닫듯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나래라 하고 이렇게 쏘아주는 느낌이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제 3번 있죠. 3번에는 1옥타브 8도 도에서 도로 가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렇게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 도레미파 솔라시도 셋 그 다음에 레미파솔라시도레 한 옥타브 올라갑니다. 세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미파솔라시도레 미 세 네. 파 파솔라시도레 미파 세 네. 솔, 세, 네. 자, 이거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도레미파 솔라시도 하는 겁니다. 도레미파 솔라시도. 자,
라에서 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라에서 나시도 레미파솔라 가는 겁니다. 세냐. 자, 그 다음에 C에서 C로 갑니다. 시도 레미파솔라 C, 세냐. 그 다음에 2옥타브 토에서 도 3옥타브 토까지 도레미파솔라시도 다시 올라갑니다. 세냐. 자, 그 다음에 2옥타브 내에서 3옥타브 레까지 가볼게요. 파솔라시도레 세네. 네까지는 십자는 도레 네 이거 한 개만 누르면 돼. 도레. 네. 자, 그다음에 미파 가야 되는데 미파는 안 할게요. 자, 3옥타브 네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3옥타브 레도 시다 솔파미레. 그래서 천천히 하세요. 악보 보고 천천히 연습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빨리 하시려고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하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왜 이게 안 움직이지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천천히 이해, 지금 상황을 이해하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3옥타브 도에서 이제 2옥타브 도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C에서, C에서 낮은 1옥타브 C로 내려옵니다. 셋, 넷. 예. 그 다음에 라에서 또 1옥타브 라로 내려옵니다. 라솔파미. 낮은 솔로 내려옵니다. 자, 파, 파미레도 시다 솔파 세냐. 자, 그다음에 미 미레도 시다 솔파 미 세냐. 레도시다 소파미레 세냐. 그 다음에 도 도시다 소파미레도 세냐. 자, 그리산도는 이렇게 원래 여기 타계덤을 진행하면서 상영을 할 때 이렇게 물결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걸 그리산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산도라고 하고 여기에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겠죠. 이 도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는 겁니다.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거예요. 레면은 레미파솔라시도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 그거를 물결에서 장결처럼 이렇게 표시한 걸 그리산도라고 표시해 놓은 걸 그리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시를 할 때 기역 표시를 할 때 음과 음 사이를 이렇게 이렇게 물결처럼 이렇게 그리산도로 쳐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는 5도와 8도를 해놨어요. 근데 5도와 8도만 있는 게 아니고 6도도 있고 7도도 있고 있겠죠.
뭐 구도도 있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대체적으로 그리산도는 5도 이상, 5도, 6도, 7도, 뭐 8도 정도까지 예, 이렇게 그리산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제는 5도와 8도로 해놨지만 기본적으로 5도에서 그러니까는 타겟점으로 향하는 이 타겟점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뭐 5도로 해야 된다, 8도로 해야 된다 그거는 없어요. 예, 그건 없어요. 어떤 음을 써든 상관은 없어요. 앞에 뭐 난조에 이제 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타겟음을 향하는 그 시작음이 어떤 음이 돼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은 5도이기 때문에 솔로 가기 위해서 도레미파솔을 했지만 예, 그걸 레에서 레미파솔 짧게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 그러면 6도로 해서 시도레미파솔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그리산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지금 이제 상행 하행에 대한 어떤 연습을 해봤고요. 한번 참고로 이 곡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 부분을 곡을 연습을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그리산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영 의원님께서 잠이 너무 오시는 거.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그러면 예, 다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좋은 데 갔다 오십니까? 예. 예. 예.